오늘 강의 제목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생자는 여러분 다 잘 아세요. 그렇죠? 이 명자는 무슨 명자예요? 예. 네? 명령? 아, 명이에요. 명령하고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 왜 생명이 생명, 명령이 들어가 있을까? 좀 기분 나빠. 그렇죠? 근데 그 수수께끼가 이제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면, 뭐예요? 생명이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은 생명이다. 그래요. 그렇죠? 물 생명 맞아요? 예?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맞다고 늘 여러분 생각합니다. 공기가 생명이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짜 물이 생명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생명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요. 연애할 때는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헤어지고도 나중에 잘 살면서. 이 생명이란 말이 참, 이 생명이라는 것만큼 이 우주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다 뭐예요? 죽은 거야. 죽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이 없다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몸이야.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 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아니고. 오로지 뭐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깨닫고 생명을 풍성하게 가지시는 분이 되면 명예도 따라오고 돈도 저절로 걸릴 수도 있고, 그 다 생명만 있으면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의 생명을 망가뜨리면서 뭐를 보려고 그래? 돈을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생명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소모시키고. 자,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죽은 사람은 생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기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쳐요? 생기가 넘칩니다. 자, 이 생명과 생기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권력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네.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자꾸 물이 생명이래.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물보다 중요한 거 없다. 이게 이상하잖아.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이 없어서 죽어 있다.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물이 없어서 죽어 있으면 죽어도 뭐예요? 물 퍼먹이면 살겠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물이 생명이다, 산소가 생명이다, 무엇이 생명이다, 생명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냐 하면 그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를 살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생명만 더 들어오면 내 암도 이게 나을 수 있는데 생명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물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생각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만 찾고 있어요? 좋은 거. 뭘 먹으면 나을까? 네. 생명으로 낳는 병을 자꾸 음식으로 낳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음식은 무엇을 대신하는 게 됩니까? 생명을 대신하는 거 되잖아요.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좋은 거 이런 거 뭐 개똥쑥 이런 거를 건강 우상이라고 그래요. 건강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심이 없어. 생명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자꾸 먹는 얘기 해달래.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뭐니까?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입에 들어가서 내가 씹을 수 있는 거, 삼킬 수 있는 거, 이것에만 의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도 알고 보면 뭐예요? 우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깊은 말인데 이거를 아주 유치한 말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좀 덜 떨어진 기독교인들이 자꾸 불교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 자기들은 뭐 찾으면서? 상황버섯, 차가버섯 찾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뭐 이런 거 만들어.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닌 엉뚱한 거 주는 하나님. 신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도 참 독실한 불교인들이 법당에 가면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세 분. 가운데 제일 크신 분, 그 다음에 양쪽, 예. 그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그 불교가 뭔지 몰라서 그래.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저도, 저는 불교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 이 성경의 가르침과 거의 같아.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의 같아. 자,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말씀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이다라는 말입니까?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 뉴스타트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라는 말입니까?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뜻. 그 말씀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영 그러면 뭐예요? 에너지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시다. 말씀이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고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불교도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도 다를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뜻이신 에너지이신 그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화신. 몸으로 변하셨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신. 네. 변했다. 무엇으로? 몸으로 변하셨다. 그래서 그, 대웅전 법당에 앉아 계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화신불이야. 맨 가운데 계신 분은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자나. 그분은 무엇을 뜻, 무엇을 대표하느냐? 진리입니다, 진리. 그것이 말씀이에요. 뜻이에요. 진리, 뜻, 말씀. 아, 불교식으로 말하면 빛, 법, 그 다음에 뭐요? 지혜, 반야. 그거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가운데 계신 비로자나불이다. 그러니까 뭐 돈 앞에 뭐 절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절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비로자나불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계신 부처님을 응신불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부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중생들을 도우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혹은 어떤 사람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서 거의 뭐요? 말씀이 완벽하게 내 몸에 배어들어서 내가 정말 부처님 같은, 말씀 같은 그런 인간이 된 사람을 응신이라 그래. 혹은 보신, 그런 분을 또는 법신. 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이 법당에 절하는 거, 그거를 저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뭐를 드러내는 거요?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 즉, 뭐를 몰라?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라고 부릅니다. 수, 수명, 목숨 수, 수라고. 그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생명은 목숨 숫자를 제가 못 쓰겠는데 쓸 줄 몰라요. 하도 미국서 오래 있어가지고 한자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숫자 그 쉬운데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이 숫자라고 합시다. 목숨 수. 그래서 이 우주에는 결국 이 우주 공간,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공, 그렇죠? 불교의 핵심은 이 공입니다. 이 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예? 네? 뭐가 있다? 그게 공기다. 그래서 공하면 이렇게 기하고도 통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진선미 속에 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대자대비라 그래요. 그러면 대자대비, 그 사랑이란 것은 뭐냐? 자비라는 말도 있고 대자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자비 서로서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게 진짜 대자대비가 우선적이라? 조건적이라. 아, 내가 자비를 베풀면 천국 간다. 왜? 극락으로 가기 위하여 뭐요? 착하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 자비는 조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자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따, 천국 가려고 애 많이 쓰네. 별로 감동적이 뭐예요? 아니에요. 자비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자대비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즉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부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초인간적.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공이 곧 뭐예요? 기요.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불교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 즉, 시, 색. 이 한마디를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 즉, 시, 색이라는 말은 공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색이란 말은 실체, 진짜 우리의 뭐예요? 권력, 명예, 자존심, 자랑거리, 부, 돈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죽어버리면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이 없는 거를 있는 거라고 미친 듯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석가모니 선생님 가르침은 뭐예요? 공이야말로, 그 공, 그것이야말로 진짜 있는 것이다. 공이야말로, 즉, 이 말입니다. 공. 공이야말로, 공이 즉, 색이다. 그것이 실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말 한마디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닫고 죽으면 평생 뭐요? 우상숭배 하다가 갑니다. 없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뭐 하라? 거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불교적 용어가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 생명이 바로 그 공이다. 그 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공이 나타나는 형태는 대자대비가 실천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뭐예요? 실천할 때. 그 생명, 그 공.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공, 대자 대비를 뭐라고 하냐면, 무량광이요, 무량순이라. 아시겠죠? 무량이 뭐예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한이 없는. 와, 저는 이 불경에서, 제가 법화경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을 깨달았냐. 그렇죠. 다들 이 세속에, 이 사바세계 물들어가지고, 그냥 찌들어가지고. 근데, 석가 선생님, 이걸 깨달았네. 그래서, 그래서 참 무량광,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뭐요? 빛이다.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용도 같아요. 이거를 다 같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 어? 너는 뭐냐? 나는 절야된. 나는 교회된.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참, 여러분, 유치찬란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치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 이 빛, 이것을 착 깨닫고,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자, 이제, 공적, 시, 색은, 좀, 뭔가, 감이 잡힙니까?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다음 마디가 나오죠? 색, 즉, 시, 공.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렇게 멋있게 했는지. 색, 즉, 시, 공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예, 네, 우리 중생, 인간의 입장에서 한 말. 우리 입장에서 시체, 존재하는 건 뭐예요? 돈, 권력, 명예. 그죠? 그렇죠? 너희들이 색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공이, 색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색적시 뻥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이제 반야심경이라는 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은 우리가 줄여서, 우리가 반야심경, 그러지만은, 마, 반야, 파, 라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양을 측정할 수 없이 크다. 반야, 빛입니다. 지혜. 예. 진리. 마하바냐,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뭐냐? 강을 건너. 이 세계 세계에서, 어디 세계로 가라? 공의 세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반야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맨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은 다 색 차원이야. 공을 알아, 몰라. 몰라. 물론, 불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쪽을 상대방을 판단하지를 뭐예요? 말아. 실제로 그게 뭔가를 깊이 들어가서 알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뭐 불교는 우상 숭배고 뭐죠. 참 그 당시를 생각하면 뭐예요? 부끄부끄해. 근데 참 많은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고 자꾸 그러고 참 딱하죠. 자, 그러면 자, 생명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네? 배터리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라고 부르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뜻도 에너지다. 그렇죠? 뜻 중에 최고의 뜻, 무슨, 뭐? 사랑.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대자대비. 공. 무량수.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서 생명이 나가버리면 인간은 죽어.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전기가 없어지면 뭐예요? 핸드폰은 죽어요. 그런데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돼? 살아.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도 그럴 수, 사람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네. 여러분, 이제 생명을 배우면, 아, 생명이란 게 있구나. 그거를 알면, 아,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생명이 나가버린 사람인데, 그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구나. 이야, 진짜 그러네. 핸드폰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도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저절로 확실하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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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환자를 치유한다 하는 일은 알고 보면 생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이 사랑이요. 그것이 생기요.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다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해서.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에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이라고도 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에 속에 있는 뜻을, 그 뜻 중에 있는 뭐를 알면?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를 알게 되면 그 대자 대비가 나에게 자연 치유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다고 되어 있죠?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뭐예요? 대자 대비,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 생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예. 의학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은 안 댕겨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의과대학 교육은 연세대학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야, 나는 참 잘 배운다. 예. 는 그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제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는 뭐 믿는 대학이에요?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에 하나도 취미가 없었다고.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학교니까, 그 뭐 채플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일주일에 뭐, 그때 일주일에 세 번인가, 그 들어가기 싫은 그 강당에 들어가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끔 가다가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 했었는데 저는 속으로 뭐야? 저런 걸 어떻게 믿어? 무슨 말로 병이 나? 그런 이상구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하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설교를 한 목사님 자신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내용이 진짜 뭔지. 그 생명 하는데, 그 생명이 진짜, 그 생명.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목사님이 뭐 생명의 말씀이니,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뭐냐면, 자,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환자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손 들어볼게요. 한 분밖에 손 안. 근데 목사님 손 안 들어. 왜? 성경은 생명책이고, 생명을 가르치는 책이고, 생명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맨날 뭐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고 설교는 해놓고, 제가 죽은 사람 살 수 있냐 물으면 살 수 없다고. 그럼 뭐, 뭘 알고서 설교? 생명책을 설교한다면서 생명이 뭔지도 뭐예요? 모르고 생명이라는 단어만 중얼거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이야, 생명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뭐예요? 캬, 생명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만큼 황당한 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왜 황당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깨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성경. 그거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참 이상한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황당한 책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금방 이 자리에서 살리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믿어 안 믿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헷가닥 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 절대 못 산다 그랬다 하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네. 이게 헷가닥 한 거야, 아는 거야? 헷가닥. 그, 이거는 내 스스로가 변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 간에, 여기, 자, 이윤세, 젊은, 16살이에요. 이 젊은이들 간에, 좀비라는 말이 있지, 그렇지? 좀비. 좀비가 뭐예요? 어? 좀비가 무슨 뜻으로 사용하지? 좀비가 뭐냐고 하면, 이 구라파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하던, 몰랐던 단어인데, 그게 뭐 영화로 뭐 이런 게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 좀비 이제 우리 한국말 발음을 하면 좀비지만은 사실은 좀비가 아니고 좀비입니다. 좀비. 예. 우리 한국말에는 이 Z 발음이 없어요. Z 발음이나 지어 발음이나 뭐예요? 동일한 걸로 착각해요. 저도 옛날에 미국 처음 가가지고, 동물원에 놀러 가자. 그 동물원이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주예요, 주. 그거는 지어 발음이야. 그래서 택시 운전사 보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주 가자고 그랬더니, What?
모르는 거야.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동물원이 주 아니야, 주. 주라고. 그게 뭐 하는 데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so many different kinds of animals, 동물들이 있고 그랬더니 오, zoo. zoo라고 그래. zoo. 그래서 그때 zombie라고 그럽니다. 좀비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좀비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유럽엔 그런 일이. 예. 자, 그러면은 자, 사람은 너무 엉뚱하니까 관두고 동물 차원으로 내려와 봅시다. 금붕어가 날이 너무 추워서 얼어버려. 옛날에 한국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방 안에 있는 요강도 어떻게, 오줌은 오줌이 그 잘 안 얼거든요. 물보다. 근데 오줌까지도 얼도록 참 추웠고, 난방이 안 되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7살, 8살, 9살 때, 그때는 겨울에 추워서 화장실 바깥에 화장실도 못 가니까 방 안에서 요강에다 오줌을 그게 다 관광어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어항에 금붕어가 있으면 금붕어도 얼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면 다 죽었다고 버리는데. 그 금붕어들은 얼어 죽어도 어떻게 녹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뭐 이런 거 치면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옵니다. 그거 뭐 그렇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는데, 분명히 죽었어. 그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했어. 다 검사해보면 이 분명히 죽었어. 숨도 안 쉬고 혈압도 없고, 뭐, 동공도 어떻게 해요? 확 열려있고. 동공 열려가지고, 이렇게 전지로 비춰가지고, 이게 안 오므러지면 그건 죽은 거야. 그 확실히 죽은 사람인데. 두 시간, 세 시간 후에 보니까 뭐예요? 살아있어. 그 처음에는 그 사망을 선고한 의사가 실수했다. 그 오진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있나. 그런데 이제는요, 죽은 사람, 확실히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수, 뭐요?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살아나는지 모르긴 몰라요. 그런데 이런 희한한 현상이 뭐요?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auto resuscitation, 오토라는 말은 뭐예요? 자동. resuscitation이라는 말은 소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 resuscitation,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굉장히 단어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바꿨냐고 하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습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느라 그랬더니 뭐요? 살아나왔다.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그게 바로 자동소생 현상입니다. 그런 참으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뜻도 보도 못한 단어가 의학계에서 지금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근 한 1년이 된 모양이네요, 벌써. 이란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37살 먹은 청년을 사형을 시켰는데,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이제 냉동칸에 넣어놨어. 밤새도록. 그래서 그 다음날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인도받아서 가야 되는데, 아, 이 가족들이 서류를 다 충분히 못 해와가지고, 서류한다고 돌아댕기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시신은 냉동칸에서 꺼내놨는데, 꺼내놓으니까 이제 좀 녹기 시작했죠. 그렇죠? 나중에 다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이제 드디어 서류가 다 돼가지고 이제 시신을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비닐백을 쫙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온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데모가 생겼냐 하면, 이제 이란 법무부, 검찰 법무부 쪽에서는 다시 사형시켜야 된다. 그 이제 종교계에서는 이거는 알라 신의 뭐예요? 어떤 놀라운 섭리 같아. 그러므로 다시 죽인다는 건 말이 뭐예요? 안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이란 국민들은 그런 마약쟁이는 죽여버려야 된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데모가 일어나고 난 찬성 반대 막 이래가지고, 지난번 뭐 태극기 뭐 촛불 막 이런 식으로, 이란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것은 신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형 안 받고, 사실 법적으로는 사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사형 끝났다고.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그 다시 죽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사람 아직도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온 세계 뉴스 거리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해 그런 거, 그 보도를 별로 안 해요.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이게 떠들썩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믿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무엇에 관한 동영상이냐고 하면, 미국에 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도 그런 개구리가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아직도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개구리가 산에서 살아요. 숲속에서 사는 개구리야. 그래서 영어로 이 숲을 wood라고 그러잖아요. wood. wood frog라고 불러요. 숲개구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우트프로그인데, 얘들은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서 얼면 같이 얼어버려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 뭐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이 녀석들도 도로 살아나.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제보를 해도
제보를 받은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뭐요? 픽하고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제보라고 아무도 안 와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제보가 과학자들 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아 정말 그런가 해서 이 산으로 가서 이제 봄에 다 녹은 개구리들 살아있는 그 우드프로그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서 실험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냉동고에 넣어서 뭐예요? 다시 얽혀요. 얽혔다가 녹이면 살아 날까 안 날까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우리는 냉동고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냉동고로 가지고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맥박도 없고.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녹혀보겠습니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어, 눈 떴어. 그래서, 어? 오, 와, 와,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깨나자 말자 뭐해요? Might be h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자, 박수.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예? 개구리한테? 개구리한테 박수 치면 안 되지. 개구리 지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박수 쳐야 돼?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박수를 쳐야 돼.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방금 친 박수는 개구리한테 박수 치면 안 돼요. 개구리가 뭐 뭘 잘한 거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환이 엄마도 그러잖아요. 다 끝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다 누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상환이를 완전히 치유하셨고 자기 심근경색 모든 거. 또 딸도 있습니다. 상환이 누나가 있어. 상환이 누나도 이 비강암이라는 이런 아주 악성암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누나도 결국 뉴스타트 해가지고 암이 완전히 완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는 뉴스타트의 생명이 철철 넘치는 집이. 그거를 복이라고 그래, 복.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사, 하나님께서 생명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요?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를 넣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뭐요?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셔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셔서, 암세포를 죽여주셔. 그게 복이야! 사업 잘 되게 돈 잘 돼. 사업 잘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아, 저분은 진짜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은 진짜 사랑이 많다. 그 주위 사람들 여러분은 뭐예요? 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럼 사업 잘 될까, 안 될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 뭔 줄을 모르고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 걸렸다는 것이 큰 뭐예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전환점이. 그래서, 이야, 이 생명이란 게 있구나. 자, 이 개구리가, 죽었던 개구리는, 개구리가 얼어서 죽었을 때는 뭐가 나가버렸습니까? 생명이 나가버렸습니다. 녹히니까 생명이 다시 뭐예요? 들어온 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뭐라 그래요? 저 개구리, 저 자식은 진짜 재수도 좋네? 그건 무식한 소리. 이것은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생명법칙.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해도 나는 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차가 버섯이 어떻습니까? 이제 쌓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 여기서 잡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먹는 건. 아시겠죠? 충분하고 남았어요. 자, 이 맑은 공기, 대한민국에서 여기 공기 최고로 좋아. 어저께 정말 비룡폭포 공기는 그냥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저께 비룡폭포 생각을 다시 떠올려도 좋았어. 와, 좋았어. 그 비룡폭포 생각만 하면 뭐예요? 심호흡이 저절로 돼. 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생명보다 사망을 더 잘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긍정적이기보다는 뭐예요? 부정적인 쪽으로 더 잘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스님들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도 하나의 생명의 수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내 유전자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점점 회복시켜 줄 때, 와, 그렇게 되면 진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